투자자들의 심리, 지금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오늘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진지하게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속마음 심리를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고요. 함께 이야기해 주실 스피커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코스 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단은 어제 좀 하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좀 반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를 하려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두 분은 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좀 살펴보시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이재규 대표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어느 쪽에 좀 관심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뭐 어제 시장이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종목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반등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오늘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 밤 그쵸. 9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 따라서 네네. 그 회의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뭐 온실 감축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40개국의 정상이 모여서 화상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네네. 그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온실이라든지 신재생, 친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틀 동안 좋습니다. 진행이 되는 회의고, 앞으로 5월 달이나 11월 달에도 비슷한 형태의 회의가 계속해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 친환경이나 신재생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마 이번에 나올 텐데, 아까도 뭐 조금 기후정상회의 이야기를 살펴보긴 했지만, 앞에서는 저희가 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오히려 좀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뭐 구리 가격, 뭐 이런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이재규 대표님은 조금 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오늘 이제 개장하고 나서 보니까 탄소 중립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작고, 그러니까요. OCI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좀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 기후 정상회의라는 것이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재생이나 친환경 관련돼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2050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주 공급원에 대한 내용들을 과거 원자력에서 신재생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할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소 그리고 에너지 정보 기술에 대한 신사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이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신사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상태인데, 제가 네. 봤을 때에는 우리가 수소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 수소 경제라고 해서 2019년부터 수소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 시장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좀 자금이 옮겨가면서 뭐 조선이나 철강이나 건설 쪽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주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성장주가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니고, 그쵸. 성장주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상승폭이 컸던 성장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했었던 업종 중에서 친환경과 신재생 쪽으로 엮을 수 있는 것은 수소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수소 차에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님은 수소 쪽을 살펴보자. 기후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연관돼서 조금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수소주를 보자라고 하셨는데, 김진경 본부장님은 기후정상회의에서 어떤 섹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보세요? 네, 저 역시도 아무래도 이런 이슈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친환경과 역시나 연관이 되어 있는 좀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전기차, 수소차, 물론 이런 얘기들도 좀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뭐 탄소 배출권과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어떤 친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관련주에도 충분히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물론 국내 증시에서도 어떤 친환경에 대한 사업의 확대가 지속이 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이렇게 워낙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관심이기 때문에 뭔가 딱 하나로 좀그 한정을 짓는다기보다도 이렇게 좀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업종군이라면은 지금부터는 충분히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수소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기후 정상회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